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커트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santababo.kr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해가 바뀐다는 거는 뭔가 좀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시리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새해에 꼭 하고 싶었던 매장에 이제 안티 어글리 커트 클럽 글씨 쓰는 걸 했고요. 올해는 새해에 꼭 하고 싶었던 커트 스튜디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1년 내내 이 공사가 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이제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매장을 닫고 아버지와 함께 이번에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한동안 커트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사실 이게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커트 영상을 찍으려면은 퇴근을 하고 모델을 구해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9시 이후에 가능하고 제 체력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커트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1년 내내 이걸 뭔가 해소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찾다가 근무 시간 중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커트 스튜디오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죠. 그래서 미루고 미뤄왔던 스튜디오 공사를 새해 하게 됐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네, 미완성됐지만 커트 스튜디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하나도 꾸미지 못하고 조명이랑 거울만 세팅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를 조금 더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신년 목표 세우셨나요? 다들 세우셨겠죠? 안 세웠다면 빨리 세우세요. 올해 산타 바보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색깔을 좀 더 보여주자. 산타 바보샵 자체가 개성이 엄청 강한 머리를 추구하는 샵은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좀 묻어난 머리지만 고객분들 각자의 무드가 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해드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샵 자체가 바보샵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성이 강한 것보단 조금 무난한 거를 많이 하는 샵이기는 한데요. 처음 바보샵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샵에 대한 좀 좋은 기억을 심어드려야 멀리서 오셨다가 근처 바보샵으로 가실 수도 있고 바보샵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제가 좋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제 채널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저희 식구들 모두 다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항상 끊임없이 연습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제 친구들 같이 믿고 방문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기 힘든데 계속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에게 받고 싶지만 저 대신에 다른 친구들을 믿고 방문해 주시는 그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목표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를 먼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019년 7월 9평 남짓한 작은 매장에서 혼자 시작한 산타 바보샵입니다. 그 매장에서 오고 간 친구만 4명 정도가 되네요. 1년 정도 그 샵에서 근무를 하고 득준이, 은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매장으로 2022년 9월 달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때 처음 4명이서 출발했죠. 득준이, 은희, 성범이, 그리고 저.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좀 친구 같으면서도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건강하시고 고생했다. 제발 가지마. 하나 둘 셋 파이팅!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그때 추억은 지금도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22년, 2023년이 됐는데 현재도 넷이서 일을 하고 있네요. 이 매장에서도 네 친구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직도 네 명인데 지금은 은희, 휘재, 화야,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샵을 차린 친구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친구들도 있는데 돌아보면은 제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고객분들께 죄송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한 사람한테 관리를 쭉 받으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쌓았으면 그 사람에게 쭉 관리를 받고 싶은데 아쉽게도 나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손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해결 방법 자체가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역시나 감사함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샵을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손이 바뀌어도 이해해 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받으시면서 이런저런 매력을 또 느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 샵 자체, 이 공간 자체를 좋아해 주셔서 계속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의 색깔을 보여드리는 것과 동시에 어느 누구한테 커트를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고 그 와중에도 각자의 개성을 조금씩 더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맞추면서 서로 배우고 또 교육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어떤 방향을 보여주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가 올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산타바버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하나 있다면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저에게서 먼저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안 바뀌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개선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1년간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내가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자라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저희 샵 식구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더 멋있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멋있어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안티 어글리 커트 클럽, 못난 머리, 못난 생각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샵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올해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트 스튜디오는 사실 아직 다 꾸미지 못해서 미완 상태라서 많이 휑하기는 한데 앞으로 많이 꾸며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커트를 받으면서 잡담 나눈다면 정말 기분 좋겠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